저희가 이제 팀에 작가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우리 하모니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하나 하고 방송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약속! 라방 보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라가 맛나게 먹는 그런 라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내돈 내산 편의점 신박템 털이 먹방입니다. 와! 나라가 여러분 대신에 편의점에서 파는 특이한 과자들을 직접 먹어볼 거예요. 맛을 보고 나서 먹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침 닦을 준비 해주세요. 오늘은 과자 먹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먹기 전에 앞에 보면요, 네, 앞에 지금 뭐 야채 타임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도우미로 여러분 소리 지르세요. 공개님이 오셨어요. 와! 전 샤스타 공개님, 현 은하안전단 공개님이신, 네, 공개님이 오셔서 오늘은 스타트 도우미 및 나라에게 과자를 먹여주시는 그런 용도로 공개님을 불렀어요. 공개님 간단히 인사해주세요. 휘 흔들흔들. 네. 공개님 힙한 모자 쓰고. 하나씩 일단은 과자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OS부터 보여드릴게요. OS 논산 딸기 앤드 바나나 OS입니다. 네. 되게 색깔이 일단은 딸바딸바하죠? 그리고 거꾸로 들었어. 생생 감자칩 지금 레인보우 맞죠? 일곱 가지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곰표 오리지널 나초. 곰표는 원래 밀가루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네, 곰표 나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맛소금 팝콘입니다. 네, 진짜 그 맛소금에 있는 그 포장지랑 패키지가 지금 거의 똑같아요. 조그만한 봉지 로켓트 맞죠? 로켓트 칼슘 계란과자. 네. 인서트 이 신기술 인서트. 이 주민, 이 정말 엄청나네요. 가내수공업 주민이네요. 네. 보리건빵 매콜맛. 네, 매콜 음료가 있죠? 그래서 매콜맛. 네, 보리건빵도 도전을 해보고요. 강청 김맛 꽃게랑. 네, 김맛 꽃게랑은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만두맛 칩이라니. 네, 나라형이 그걸 다 먹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먹어볼 거예요. 네, 고향 만두칩. 고기 만두맛? 원래 이게 야채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참깨라면의 맛을 더한 그런 야채 타임인 것 같습니다. 크런키 팝콘. 이 초코 크런키가 뭔가 가미된 팝콘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글자가 되게 작게 되어 있는데 이게 메론이죠. 그쵸? 메론맛 팝콘입니다. 꽃갈콘맛 빼빼로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나라가 이 과자들을 편의점에서 털어오는 것도 저희가 콘텐츠로 나중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 어느 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다. OES 쪽과 이 꽃게랑 쪽,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쪽에 따라서 나라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쪽부터 갈게요. 참깨라면 타임부터 일단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Will you taste them, 나라? Yes! Try. 오늘 방송은 try. 일단 안에는 보시면 네, 이렇게 야채 타임이랑 거의 네, 차이가 없어요. 케첩인가요? 네. 야채 타임의 상징. 뭐예요? 마요네즈. 원래는 케첩 들어있는데 마요네즈가 들어있군요. 오! 할라피뇨 마요네즈. 네, 할라피뇨 마요네즈가 들어있고요. 나라가 야채 타임을 평소에도 되게 좋아해서 기대가 됩니다. 귤님과 토끼님도 계세요? 네, 귤님 계십니다. 귤님 오늘 계시고요. 토끼님은 오늘 너무 바쁘셔서 네,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하지만 지금 회사에 같이 계세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뭔가 그 원래 야채 타임은 맛이 매운맛은 안 나는데 확실히 이거는 조금 더 라면 맛? 라면, 생라면을 이렇게 부셔먹는 것 같은 맛이 좀 같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같이 있습니다. 뭐 쩝쩝 소리 구울 때 약간 생라면 맛이 좀 나는 그런 야채 타임인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라면 맛이 막 되게 많이 나진 않고요. 그 원래의 맛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일단은 별점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주얼은 사실 똑같아서 그냥 평범하게 네 비주얼을 2점 정도 하겠습니다. 1500원이라고 합니다. 1500원이면 별 4개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과자가 이 정도면 훌륭하죠. 다음부터 먹어볼게요. 칩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또 칩을 먹어줘야겠죠. 고향만두 고기만두칩 질소. 아 그래도 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편의점에 저런 과자가 있다니 신기. 그쵸? 그럼 감자칩의 느낌이죠? 감자칩을 베이스로 한 걸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한 입에 들어가려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바삭거림이나 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 짜지도 않고 좋고요. 끝에 마지막 맛이 고기 맛이 좀 납니다. 갈비만두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딱 그 고향만두의 그 고기만두의 향 같은 게 살짝 나요. 맛은 그냥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만두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맛은 맛 이것도 별 3개로 가겠습니다.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 그리고 비주얼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야채타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대로 별 두 개로 가겠습니다. 둘이 거의 비슷하네요. 가성비는 지금 가격이 아! 역시나 가격도 1500원이라고 하네요. 후! 근데 이거는 아까 거랑 가격이 똑같네요. 이것도 그럼 가성비도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두 개 있다면은 고르는데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비슷비슷해서 다만 나라는 야채타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둘이서 붙는다면 야채타임을 고를 것 같기는 하지만요. 네 어쨌든 고향만두칩은 이렇게 별점을 매겨보았습니다. 그 다음 꽃게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야채타임이랑 고향만두칩이랑 둘 다 뭔가 그런 식물? 채소? 채소 기반의 맛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약간 시푸드 느낌인 거죠? 네 일단은 뜯어보았고요. 약간 초록색이 나나요? 와! 진짜 그 김 같은 약간 초록색 느낌이군요. 오 귀여워요. 일단 비주얼이 좋네요. 네 나라 오늘 완전 프로 리뷰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나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꽃게랑보다 훨씬 맛있어요. 일단 김향도 많이 나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김향이 마지막에 싹 돌아서 약간 그 게 과자? 꽃게랑이 많이 먹으면 약간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향이 나서 너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향이 싹 나서 이건 정말 안 질리고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건 약간 전병에 김가루가 파래가루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네 너무 좋습니다. 걔가 사라지질 않네요. 계속 네 그래서 별점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맛은 일단 이건 괜찮습니다. 맛은 별 5개 줄게요. 이건 5개 주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3개까지 줬죠? 아 너무 한꺼번에 높이면 좀 그런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5개를 줄게요. 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비주얼도 별 4개를 줄게요. 꽃게가 너무 귀여우니까요. 노란색의 원래 꽃게도 귀여운데 초록색이 되니까 훨씬 귀여워요. 가격은 지금 1500원. 가격도 너무 좋네요. 네 이것도 별 4개 그대로 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꽃게랑이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와! 와! 5 스타즈! 예! 너무 맛있습니다. 오이시! 딜리셔스! 그리고 지금 맥콜 보리건빵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원래 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료와 그렇게 좋아하는 과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그마한 건빵이 지금 여기 날아다니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일단은 입안의 모든 수분이 다 사라졌고요. 일단은 입안의 모든 침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고 입안에서 거대한 건빵 반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삼켰고요. 네, 굉장히 건조한 네 그런 식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맥콜을 나라가 먹어보기는 했는데 크게 그냥 평범한 건빵 같아요. 그 맛이 없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건빵보다 조금 더 그 구수한 느낌? 조금 더 구수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할미 입맛인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담백한 맛은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이글을 오래 씹었을 때 나는 것 같은 그런 구수한 맛. 또 나고 그리고 건빵에 그런 약간의 오래 씹었을 때 나오는 달달한 맛? 평범한 건빵인데 좀 더 구수한 맛이에요. 그렇게 맥콜처럼 이렇게 막 좀 특이한 그런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맛은 별 3개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자극적인 과자들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맛이에요. 뭐 이상하지도 않고요. 네, 구수한 그런 맛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시리얼보다 담백한 그런 맛입니다. 비주얼은 건빵의 비주얼, 네, 귀여운 비주얼이니까요. 별 3개를 주도록 할게요. 평범하고 귀여운 베개 모양의 건빵입니다. 귀여워요. 잔뜩 있죠? 잔뜩 있으니까 더 귀엽네요. 네. 아, 1200원이군요. 가성비가 되게 좋네요. 네. 가성비 별 4개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 되게 좋네요.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네.